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어깨를 펴고 다니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성장 덕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불과 6, 70년 만에 경제력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으니 세계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다시 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같은 경제 발전에는 당연히 기업들의 기여가 지대했습니다. 그 공로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재벌 기업은 정경유착으로 부를 쌓아왔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그에 대한 불신 또한 컸습니다. 일부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재벌에 대해 과거와 같은 극단적 불신의 분위기는 많이 완화된 감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많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의 대기업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최근 발생한 카카오의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등 카카오 관련 시스템과 설비 등의 작동 정지와 복구 지연은 그동안 카카오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의구심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대기업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를 다시 점화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급성장 과정에서 지나치게 돈벌이에만 몰두해 미용실, 꽃꽂이집 등에까지 촉수를 뻗쳐서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134개나 되도록 확장한 후 쪼개기 상장으로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부정적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지난 1월까지 대표였던 류모 씨를 비롯해 경영진 8명이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자기들의 주식을 모두 매각해 각각 수백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을 챙겼습니다. 경영진이 상장 직후 주가가 치솟을 때 주식을 팔아서 거액을 챙긴 행위는 도덕성 해이 정도가 아니라 주주들을 등친 몹쓸 야바의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전 세력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날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급락해서 당일 19만 6천 원이었던 주가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해 10월 26일 종가는 3만 3,850원이었습니다. 경영진들이 주식을 팔아치운 그날에 비해서 17%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투자액을 거의 날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본즈도 지난 1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61.8%로 반토막 훨씬 아래로 떨어졌고 카카오뱅크도 마이너스 71.9%로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로 지난 1년간 삼성전자의 주가도 마이너스 20.5% 떨어지긴 했지만은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의 주가 하락은 그 배 이상이므로 대기업으로서는 가장 폭락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주된 이유는 부도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쪼개기 상장의 후유증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쪼개기 상장 후에 LG화학의 주가가 계속 떨어졌을 때도 쪼개기 상장 즉 물적 분할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었습니다. 물적 분할이란 결국 핵심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져 본주 주가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그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로 인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아직도 그러한 유혹에 미련을 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카카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재 사건 후 대표에서 사임한 카카오의 남궁훈 대표는 퇴임하면서 회사가 그동안 매출과 영업이익만 중시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은 대기업이 지나치게 이윤 추구에만 집착해 주변의 중소 상인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골목 상권까지 해치고 마구잡이 쪼개기 상장으로 개미들로 불리는 소액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며 또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등은 결국 기업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카오는 대오각성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하루아침에
버림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